오늘은 시편 119편 말씀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 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 119편 말씀은 BC 444년에 에스라가 기록하였다라고 봅니다. 율법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119편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율법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안에서 이 율법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 우수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그 도우심을 받기에 이 율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8절마다 알파벳을 알렙부터 타브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22개입니다. 거기에서 뒷부분에 쓸 때 쓰는 5개가 더 추가되어서 27개지만 실질적인 알파벳의 수는 22개입니다. 근데 이 22개를 8절마다 하나씩 하나씩 나열을 하면서 22단락으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절까지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것을 봉독하셨는데요. 이 시편 119편이 율법의 우수성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율법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 되겠는가?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구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또한 이 모든 율법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을 기록하였느냐, 그것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부터 4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우리 주님 안에서 오늘 내가 받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우리 첫 번째 1절에 기록된 알렛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렛이라는 문자는 히브리 알파벳 22개 중에서 첫 번째 기록되지는 문자입니다. 이것이 숫자로도 1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알파벳의 첫 번째 문자요. 숫자로 1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건 히브리 알파벳을 이렇게 나열을 하면 1부터 10까지 있고 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다음은 11이어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1부터 9까지 하고 12, 1의 위치로 올라와서 10부터 90까지 있고 또 그 같은 위치로 올라서 100부터 내려가게 돼 있어요. 단어 뒷부분에 되어지는 문자 5개가 또 추가되면서 그게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39, 27이 맞아요. 1부터 900까지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알렛을 천으로도 숫자의 의미를 이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
이 알렛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알렛은 중요하고 그 다음에 1이라는 숫자도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유일성을 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한 분 하나님,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신을 섬기고 있다. 그러나 그 신들 위에 뛰어난 신, 그는 우리의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들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실 때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초토화시켰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주위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구원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시다. 우리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편 119편은 바로 우리에게 율법의 십계명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율법이 얼만큼 중요하냐, 그 중요성의 의미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이시다. 그분만이 단 하나의 구원이시다. 그걸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거를 쓸 때 율법을 말하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바로 이 율법을 주신 분이시고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이 율법을 지킬 때에 어떠한 복이 임하는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의 우수성인데 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십자가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구원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거든.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일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그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어떤 종교도 없다라는 거죠. 누구만 그걸 할 수 있느냐? 죄 없는 아담으로 오신 분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알렛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엘로힘은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알렛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구나. 그래서 1이라는 숫자는 한 분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알렛은 상형문자로는 소, 머리, 뿌리 있는 황소머리, 바로 능력의 하나님. 그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 우리의 통치자. 그런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시내산에 모세가 율법을 가지러 올라간 동안에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신을 만들 때 황소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오더라가 아니라 그들이 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왜? 그들에게 인식되는 신은 송아지니까. 이 알렛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유일성, one and only. 단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주요, 우리의 지도자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렛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단어 중에도 알루프라는 단어가 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알렛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글자를 본 사람은 알지만 이렇게 사선 같은 게 있고 위로 순표 같은 게 있어요. 요 가운데 옆으로 누운 것을 여섯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에 해당되는 바브로 그들은 보고요. 그 다음에 위로 아래로 되어진 것, 이것은 열 번째에 해당이 되는 요두입니다. 요두가 우리 한국의 쉼표 같은 거 위로 딱 꺾어졌는데 요 밑에는 왼쪽은 아래로 꺾어졌어요. 이들은 바브가 가운데 나누어지고 위로 아래로 되어졌다라는 걸로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이 땅의 왕국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이 중간에 왑으로 인해서 나누어져 있어요. 창세기 1장을 가면 빛이 임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역사가 있죠. 민물과 아랫물을 나누는 역사가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다 나누어지게 되어 선과 악이 나누어지는 것 전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누어집니다.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어둠이 드러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선과 악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알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나누어지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봐요? 그냥 두 나라가 있다.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와 보이는 나라가 있다라고만 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볼 때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분명하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음을 나누어주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요드가 오른쪽 상위 부분에는 이렇게 원래 모양대로 되어 있는데 왼쪽 하단 부위에는 거꾸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분이 이 땅에는 낮아져 서서 거꾸로 내려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신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세상에 편만하시죠. 왜냐하면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서도 그와 같이 역사하시고 땅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드가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서 59장 1절로부터 주시는 말씀에 중보자를 찾으시지만 아무도 중보자가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혔어요. 그렇다면 이 바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죄가 막혀져서 서로 교통할 수가 없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요드 능력이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사건. 그러니까 이 요드라는 문자 속에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이 땅에 중보자가 없음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그의 오른손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둠에서부터 죄에서부터 건져내셔서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님 그분만이 단 한 번 우리의 구원자요 단 한 번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이 알렛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또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알렛은 소리가 없는 무음이에요. 무음의 의미는 하나님이 말없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오셔서 아무 소리 없이 마치 털 깎는 양처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말없이 십자가를 치심으로써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가 되셨어요. 이 알렛이 무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그 겸손으로 그들은 본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에게 겸손은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감히 이름도 부를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작고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의 사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말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왜냐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이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 말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게 이스라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하셨는데 이스라엘에게만, 이스라엘 중에서 택한 어떤 자들에게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말하시고 구원을 나타내시는 이 모든 것을 그들은 겸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겸손의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십계명에서는 첫 번째 기록될 때 I am the Lord 하면서 나는 엘로힘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 때 이제 이 알렛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도 똑같이 나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똑같이 하고 있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할 때 알렛이 사용된 엘로힘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참 재밌는 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앞에 알렛과 타브가 연결되어져서 at라는 단어가 하늘과 땅 앞에 각각 있어요. 하늘을 창조할 때도 at가 있고 또 땅을 창조하는 데도 at가 있어요. 그럼 이 at라는 것은 지시대명사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기록이 됐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알렛과 타브는 알파벳의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타브는 알파벳의 22번째 글자요. 알렛은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신 그분, 이분이 시작과 끝입니다. 아멘.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2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천지를 불살을 때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시고 그래서 모든 천지의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요. 또 구원이 다 이루어졌을 땐 이 모든 것이 종지부를 찍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렛이 주는 의미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담고 있구나. 그런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니까 말씀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창조주였던 하나님.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하늘 왕국과 이 땅의 왕국이 나뉘어지고 있고 죄로 나뉘어진 것을 그 몸에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 이 땅,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 의로움과 의롭지 않은 것, 불의한 것을 다 나누는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아담이라는 단어가 알렛이 들어가 있어요. 알렛에다가 그 다음에 담이라는 게 붙어서 아 담이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한국말로는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아 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담이라는 거에 알렛을 뺀 뒤가 담이에요. 알렛과 맴이 붙어서 담인데 이 담은 피라는 뜻이에요. 이 피를 가진 알렛, 피를 가진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님. 피를 가진 우리 주 예수님은 아담이에요. 그 형상과 그 모양을 닮도록 아담이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아담이 피를 가진 자로서 지어져서 육체라는 걸 가졌지만 그러나 아담의 뜻은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서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려주는 영이신 그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피를 가진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아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담은 그 피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지어졌다. 근데 그 뒤에 맨 끝에다가 해를 집어넣으면 아담마가 되는데 이 아담마라는 단어는 또 뭐냐면 흙, 땅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러니까 아담마 흙으로 피를 가진 사람의 모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생명체이신 예수님을 닮은 피를 가진 생명체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왜 그렇게 지었느냐? 즉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의 구원자로 단 한 분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계획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래서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페시 카야 생명을 가진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야 사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사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거죠. 피를 가졌으나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사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순종하도록 했는데 아담이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불순종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기서부터 쫓겨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서 본질을 가지고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받고 그 계명에 순종해야만 사는 영적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첫 번째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을 아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아들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단 하나의 길이 되어진 것이고 이것을 받지 아니한 자는 생명이 없는 자인 거예요. 아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담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원래 처음 창조되었던 지음받았던 아담이 되는 게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비록 피를 갖고 육체를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 계명을 지킬 때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살아있는 영을 가진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내 살을 먹으라는 거죠. 내 피를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야만 영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 생명인 영생을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참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 양식과 참 음료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그럼 실제로 살을 뜯어 먹냐고 유대인들은 말했지만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십자가의 도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리고 그 피 흘림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게 하신 그 말씀, 이거를 믿고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고 먹고 그것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내 것으로 소화시켜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건 구원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와서 말해봐야 전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오신 거예요. 유대 지파 중에 오시고 유대인 중에 오신 것은 그들에겐 율법이라는 것이 있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의 값은 사망인 것을 아는 그들을 바로 이 죄에서부터 건져주려면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단 한 번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 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고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율법과 복음 중에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구원이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걸 제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모든 의미를 이 알렛이 다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지막이요.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알렛을 문자를 하나하나 알렛으로 쓰면 알렛과 라메트 그리고 페이. 근데 이 숫자를 더하면요. 알렛은 1이죠. 라메트는 30이에요. 그 다음에 페이는 80이에요. 이 숫자를 합치면 111이 돼요. 그러면 1, 1, 1이 세 개가 나란히 승계되죠. 1, 1, 1. 하나님 성부도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도 1. 성령도 1.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담는다는 거예요. 알렛 속에 3위의 하나님을 담고 있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계획하실 때도 삼위가 함께 하셨고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또 이 땅에 육신을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이도 함께 하시고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렛을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은 뭘로 보고 있느냐, 단어를 통해서 사용을 해서 소멸하는 불이라는 단어로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빛이라는 단어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사랑이라는 것으로도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다 알렛이 거기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신명기 4장 24절에는 소멸하는 불로 표현되죠. 또 빛은 불이 되어진다라는 그 말로 이사야서 10장 17절에 사용이 되어지죠. 또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아가페 사랑으로 나타나죠. 그릭말로 아가페지만 히브리 말로는 이 알렛이 들어간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본문 1절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음이요 하면서 이가 지금 첫 번째 복을 말하고 있어요. 행위가 온전하여라고 표현한 이 말은 주의 율법 안에서 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주의 율법 안에서 행하여서 그 길에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쉽게 번역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 길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의의 길을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율법 안에서 행하면서 율법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길,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그 길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나는 너의 주다,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엘로힘이 나오죠. 나는 너의 야훼, 너의 엘로힘,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절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나는 너희의 주 너희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해요. 너의 하나님 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쭉 말합니다. 십계명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를 그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주가 되심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말하죠.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를 말한 것들. 주님은 이 율법을 주시고 복을 받는 길을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가 1절에 말한 거예요. 그 율법을 내가 지켜 행하면서 그 길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기가 높아진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고 자기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주장하도록 내 생각을 그분 앞에 들여져서 내 생각에 주의 법이 있느냐? 내 마음에 주의 법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 순복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걸 지금 시편 1편 1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율법의 말씀이 나에게 짐이 되어지고 거치장스러운 돌이 아니라 그것이 즐거움이 되어서 그것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율법이 곧 내가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순종하면서 복종하려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는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나에게 복을 주는 단 하나의 길이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죠. 그 십자가만이 나에게 구원을 준 단 하나의 길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올라올 때마다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를 성수주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뭔가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아니요. 이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주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찾고 그분만을 구하고 그분을 더 알고자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분 앞에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쓰임받을 때 기꺼이 즐거움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알아주지도 않아. 벌써 불평불만이 여기서부터 뽀글뽀글 올라와요. 그래서 목사한테 시험 들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일 뿐이지
억지로 하려고 들면 하나님이 그거 받지도 않으시고 그것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오히려 죄만 짓고 회개하는 것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봉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섬길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아니까 감사해서 그렇게 이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은 자는 복이 없음을 말해요. 말씀을 들었으면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25절에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받은 복음은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죠. 이것을 들여다보고 십자가의 도를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음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십자가의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죠. 근데 이것을 들여다보고 귀로 듣고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천을 안 해. 자,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 때문에 걱정, 근심이 꽉 잡혀져 있어. 이건 복음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기라고 했는데 내가 무거운 짐을 다 여전히 짊어지고 있어. 그리고 기도를 하고서도 또 돌아갈 때면 또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있어. 이거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행하지 않기 때문에 복이 없어요. 하지만 진실로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자유를 주신 걸 알기 때문에 이럴 때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부터 주시는 말씀. 주님이 우리의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버리셨어요. 모든 무거운 짐, 그 멍에 줄 다 풀으셨어요. 압제당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또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한 자가 돼야 돼요. 나는 자유. 내 생각 속에서 뭔가가 나를 지배하고 누르려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내고 십자가에 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다시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 주님의 구원이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게 하셨고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 하셨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 나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자연스럽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죠. 무거워서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하는 짐이 아닌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 주 그분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그 주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분의 증거들은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키고 전심으로 그 주님을 구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 한 분 주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알렛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이 나에게 복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 그래서 그분께만 구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복은 전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찾고 찾고 구하고 구하고 또 두드리고 두드리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심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나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저는 제 심령이 예수님 앞에 너무너무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유 주님이 아니면
주님 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준 길을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는데 성령으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는 자유가 없는 자입니다. 이전에 내가 임의로 행했던 대로 행하면 그게 다 죄인 걸 알기 때문에 내 죄의 길, 내 생각, 이론, 내 마음으로 따라가는 이 모든 것은 죄요 전부 회개할 거이기 때문에 나는 행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면 주님이 나에게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내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나를 자유케 하셨으면 이제부터는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부터는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순종하면 나아가면 확실하거든요. 실패가 없거든요. 실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지고 말씀이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날 가르쳐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자유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에서는 자유했지만 의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의 종은 생명을 누리는 삶이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를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 간절히 간절히 찾고 구하고 구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주님 앞에 간절히 그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악인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만 구하겠사오니 주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편 기자가 나에게 율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는 3절에 뭐라 그래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열심히 주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주를 구하는 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정말 내가 찾고 구하고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자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를 사랑한 사람이 내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씀을 해요. 나를 사랑해야 내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너무나 큰 사랑인 것을 아는 사람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지킬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아는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어요. 겸손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이고 그 길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들이대 가차없이 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내가 그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면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게 된 건 바로 그와 같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내가 오늘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와 같이 그렇게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이방인에게 복음은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은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내가 오늘 그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신약이라는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피 흘림,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구원이 주어졌다면 내가 누군가를 또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도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될 때에만 행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레미야서 29장 2절에서 3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되 온 마음으로 기도할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그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찾으신다 그랬어요. 만난다 그랬어요.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참으로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구하고 온 마음으로 찾아서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의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러하도다 하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 그는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의인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말씀해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경건의 모양을 갖고 사랑이 없는 그와 같은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다가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그건 전부 마귀 역사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누가? 주님이 명령은 이미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그렇게 귀 기울인 사람들이 그 명령을 그 주의 법도를 잘 지키도록 주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결단을 한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고 찾았다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도우세요. 돕는 천사가 와서 나를 도우세요. 뭘 도와요?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가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도록 순종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에요. 말씀 들으면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할꼬 라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어찌할꼬 주님 앞에 부르치는 거죠.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찾고 구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찾으니 주님이 성령을 천사를 보내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 기쁘신 뜻을 내 마음에 두시고 소원으로 그것을 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이 같이 동행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만 오는 게 아니라 마음도 동해서 함께 그 일을 가게끔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그때가 되어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뜻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이 율법 속에 담겨진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기만 하고 두렵기만 하게 됩니다.
왜?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우리가 굳게 마음을 정하고 이 길을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해요. 내 믿음이. 그래서 6절 말씀처럼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서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수치가 굴러가게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마음을 굳게 정하세요. 어디에? 내가 이제는 십자가 길로만 나아가겠다고 마음을 굳게 정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율례는 지키게 되어져 있어요. 주의 명령은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어찌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 안에 거하는 자라고 표현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안에,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9절에 그 말씀을 봤다면, 들었다면 듣고 본 바를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뭐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나와서 내 심령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길을 정하는 것은 그 십자가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로서 이제는 사망이 나하고 관계없이 오직 생명으로 사는 자로서 내가 살 때에 굳건한 믿음의 터 위에 길을 정하고 그 믿음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만 나아가고자 마음을 정한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 안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주의 의로운 판단, 공의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공의를 나타내셨죠. 공의를 나타낼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놓았어요.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담은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반드시 사망을 이기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버릴 권세로 버리시고 얻을 권세로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판단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뜻대로 순종할 때 그 생명 안에서 반드시 승리가 있음을 주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일으키셔서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살아나심을 이제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들을 수 있게끔 전파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의로운 판단을 이제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리다. 근데 여기에 엄밀하게 말하면 손을 들리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 단어들은 한 단어에 여러 개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근데 감사하다의 의미에 손을 들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손을 들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감사하리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떤 성경은 손을 들다고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주님 안에서 내가 그와 같이 그 길을 닫아보니까 정직하신 하나님, 청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니까 부드러운 영을 주어주시니까 내 마음이 이제 정직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니 모든 상황에 다 감사가 되어져서 주께 손을 드는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일도 나는 감사해. 다른 사람이 아, 왜 그렇게 살아 해도 나는 감사해. 그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모든 길이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 길의 끝에는 내가 그분의 영광을 볼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난도 감사합니다. 핍박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안에서 의를
위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그 뒤에 받을 영광을 알기 때문에 저 천국이 내 것인 걸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의로운 판단을 배우고 오직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마지막 8절 말씀, 이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이신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자이신 주님이 이 율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난 이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님의 시야에서 버리지 마옵소서. 왜 지금 이가 어디에 있어요? 이가 있는 곳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 이가 버려지면 안 되고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 나는 이제 이 율례 말씀을 지키오리니 나를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건지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에스라가 고백한 것 같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알렛을 통하여서 단 한 분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단 한 분 구원의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생명과 사망을 나누셨고 선과 악을 나누셨는데 그것을 나누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공의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 한 분 구원이요 단 한 분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생명의 문이요 길이 되어짐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오직 주님 그 십자가만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더욱더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 숨겨진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님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과 참된 의의 길을 가는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되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이 길을 다 갈 때까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